침체되어 있던 마을에 다시 활기가 돈다. 석탄광산에서 문화광산으로 동강 따라 문화가 흐르는 곳 문화도시 강원 특별자치도 영월군으로 가봅니다. 영월. 동강의 맑은 물줄기를 따라 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영월의 대표 여행지 한반도 지형. 아, 동강 너무 좋죠. 와. 어린 임금 단종의 유배지인 청령포와 장릉. 방랑시인 김삿갓의 풍류가 철 따라 바람 따라 서려진 곳. 바로 강원 특별자치도 영월군입니다. 최근 이 영월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는데요. 그 바람을 쫓아 영월에 도착했습니다. 전국에서 아름다운 역으로 손꼽히는 영월역. 그런데 영월역 앞 작은 가게가 눈길 발길을 멈춰 세웁니다. 문화 충전 도시 영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요. 잘 만들으셨네.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 공간. 영월을 대표하는 것들로 만든 핸드메이드 소품들까지. 이곳은 영월의 문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영월이라서 이런 거는 이제 영월 동강 지킴이를 상징하는 그런 거고. 집에 가서 바느질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바느질로 만든. 가방에 이름에는. 네네네, 키링 요즘 키링이 핫해서. 아, 키링 핫하죠.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예쁜 건 세대 불문 나이 불문이죠. 이거 하나 주세요. 예쁘네. 잘 만들. 다음에 쏙 드시나 봐요. 아, 바로 네. 바로 가셔야죠. 멋있고 세련됐고 이런 인형은 처음 봤어요. 도시에 살다 영월에 정착한 지 10여 년. 공예 작가로 인생 2막을 살면서 영월이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문화활동도 많이 하고 문화공간도 많이 생기고 영월을 둘러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도시란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로서 영월은 문화 사업을 통해 석탄광산에서 빛나는 문화광산으로 도약 중입니다. 문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이곳. 아니, 그런데 여기는 때 아닌 바느질이 한창인데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했더니 복가제하고 네 천연 염색 이불 만들기 수업이랍니다. 이런 수업이 있어요. 체험하는 문화 활동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에게 특히 인기 있는 수업이라네요. 또 한 5년 만에 바꾸죠. 5년이요? 네. 5년 동안 한 이불 벗었군요. 그러면 자신 있겠죠. 네, 네. 이번에 이제 새 이불 바꾸려고. 예. 네.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기분이 좋죠. 보이세요. 무언가를 배워서 손으로 직접 만드는 기쁨. 얼마만의 배움인지 눈빛이 사뭇 진지합니다. 그런데 재봉틀에 실이 걸려버렸네요. 이거 어떡해요? 선생님 출동! 변수가 계속 나오네요. 네, 이게 미싱은 항상 변수가 있어서. 도로 바로 올리면 안 돼. 역시 선생님 문제 해결! 확실히 선생님이 하니까. 괜히 선생님이시겠다. 아니, 이불을 만들어서 좋은 걸까요? 무언가를 새롭게 배운다는 게 좋은 걸까요? 둘 다죠, 뭐. 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또 아,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느낌도 많이 들어요. 그래요. 그것까지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럼요, 왜냐면 땡볕에서 정말 야, 이거 안 바뀌었다. 네, 땡볕에서 일하기 바쁘거든요. 아,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쯤 이렇게 만들고 일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건데요. 힘들고 바쁜 일상에 단비 같은 문화 수업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수업 과정을 열심히 촬영하는 이분은 누굴까요? 아니 근데 여기 계신 누님들은 왜 아무도 자식 준다는 얘기를 안 해요? 위대 있어요. 자식들은 더 좋은 것 없는데 뭘 준다고 애들. 그래요. 맞아요. 부모님들은 다 좋은 거 주시려고 하니까. 각 그 읍면마다 그 문화충료소가 있는데 이제 기록으로 남기고 사진으로 남기고 그다음에 작년에 하신 분들, 올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새로운 분도 계시니까 영월의 문화도시 영월의 그 기록을 쭉 남겨서 보존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록으로 추억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시간. 영월의 변화도 고스란히 영상 속에 남았는데요. 돌아보면 다 소중한 자산이 시골 되겠죠. 시골 아주머니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취미생활도 많이 없잖아요. 결혼 이주 여성들이 이어서 소외되어 자, 멘트 큐! 내가 당신 주려고 아니. 이불 하나 만들어. 아, 홍트까지. 고마구만, 이쁘고 좋네, 이 사람아. 그만 자세. 아이고. 이야. 이렇게 깔깔깔 웃었던 게 언젠가 싶은데요. 명배우십니다. 스타 되면 나가야죠, 뭐. 어딜 나가시길래요? 아니, 웃었으니까 웃기는 대로 나가야지. 아, 우리도 나와주세요, 생생정보마다. 행복이 충전되는 시간. 영월이 문화 충전! 아유. 자, 이번에는 술 익는 냄새를 따라가 봅니다. 술 익는 냄새요? 어머, 술 냄새가 아니라 꽃향기였는데요. 영월은 지금 어딜 가든 사진 명소. 자기야꽃이 만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자기야. 제일 좋아하시는 꽃이에요. 자기야. 그런데 이분, 꽃밭에 앉아서 뭐하고 계신 건가요? 꽃놀음하고 계시네요. 풍류가 있고 꽃밭에서 놀기도 하고 작약 뿌리로 다 담근 술입니다. 제가 작약 직접 작약 뿌리로 술을 담가요? 작약 뿌리로 만든 술이라 작약 뿌리는 오래전부터 약재로도 사용해왔다는데요. 그 맛은 어떨지? 무엇보다 꽃에 둘러싸여 마시는 맛은 어떨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무릉도원이겠네요. 가볼까요? 선생님 어디 가세요? 저희 술 빚는 곳으로 가서 술 빚는 술, 작약 술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러 갑니다. 보여주실 거예요? 예. 자, 산 좋고 물 좋은 청정 자연 속의 집. 그의 집 저온 창고에는 항아리 마다마다 술들이 시간의 맛을 입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와. 잘 익은 술을 맑게 걸러뜨면 청주가 되고 전체를 주물러 걸으면 탁주가 되는데요. 작업 과정과정마다 정성이 들어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우리 전통주입니다. 왕실에서 먹던 술을 제가 재현한 거예요. 이게 다. 단지에서 발효가 끝난 술을 걸러 쭉 짜주면 이게 바로 영월의 맑은 물로 만든 탁주! 우와. 첨가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전통주라는데요. 잔치가 있다던가 슬픈 일이 있다던가 할 때마다 술이 빠질 수는 없지. 뭐 왕실이든 뭐 천민이든 다 먹었잖아요. 전통주를 빚은 지 30년. 이제는 이 술로 주민들과 인연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저 술이 씨야 문화가 일어나고 웃음이 생기고 그렇지. 단지 소독하는 방법이 있는 방법. 전통주 수업을 같이. 개설해서 우리의 술을 만드는 법을 알리고 있답니다. 오, 수업이 있어요? 소독밥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아주 인기 강좌라고 하는데요.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모두가 기분 좋은 자리. 정말 이런 분이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한 만큼 술이 나왔을 때는 아주 기분이 좋죠. 영월 분들에게 좋은 술을 마실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서 이런 술까지 왔습니다. 술이 익어가는 마을, 문화가 익어가는 마을. 이처럼 문화 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 30대가 영월은 거주 강소 지역으로 눈에 띄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너무
명월은 한때 광산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그 석탄 광산으로 유명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는 석탄 광산이 아닌 그 반짝반짝 빛나는 문화광산을 꿈꾸고 있습니다. 문화광산이 되기 위해서 저희는 사이사이 사람도 충전하고 구비구비 느리지만 활력도 충전하고 구석구석 공간도 충전하면서 문화충전 도시 영월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곳. 곳이 이름도 예뻐요. 영월군의 한 마을로 가봤습니다. 오, 이번엔 소리를 따라가 봤는데요. 40대 여성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여기도 뭘 만드시네요. 사정없이 무언가를 두드리고 있는 현장. 뭐요? 가방 만들고 있습니다. 가방이요? 가방. 무슨 가방이에요? 가족 가방이에요. 이거 저거 사라지고 채우는데 갑자기 유진 씨 가족 가방이라니요? 눈이 반짝반짝하죠? 눈빛이 초롱초롱해졌어요. 유학 때문에 오게 되었어요. 문화 도시가 선정이 되면서 그 면 단위까지 그 구석구석 곳곳에 이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셔서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도 이런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여유롭고 재미있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농촌 유학은 도시 학생과 학부모가 농촌 학교에 유학 또는 정착하는 도시 농촌 교류 프로그램으로 유학 온 아이들은 물론 부모들도 예상치 못한 문화적 혜택에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붙이는 위치는 여기. 그동안 주로 도시에서 수업을 했었다는 강사님. 시골 마을에서 젊은 엄마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는 새로운 경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오신 농촌 유학원 어머니들도 마찬가지로 시골에 오셨지만 여기서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을 만들어드렸다는 게 참 좋은 것 같고요. 마을 주민에게도 새롭게 정착한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문화 프로그램은 삶의 활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농촌 유학 엄마들이 이렇게 온물 이래서 원주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런 자리가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화합의 장이 되었다는데요. 그런데 여성이 대부분인 수업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수강생 커플. 가려 계셔서 몰랐는데. 여기 와서 부부끼리 이렇게 문화생활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누구 가방이야? 아직 주인은 모르겠습니다. 만들어 보시고 나서. 어머니. 느리겠죠. 다른 사람 있나 본데 주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딸 중이었나 보네. 딸. 저는 본인 하시려고 하는 줄 알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이 5회차죠. 가죽공예 수업을 찾은 이분은 바로 문화 수업을 기획하고 돕고 있는 담당자라고 하는데요. 오. 선생님 오늘 잘해주십니까? 수업을 듣는 주민, 강사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 충전소 자체가 올해 사업을 지금 진행하시면서 혹시 힘드신 거나 이런 거 저기 얘기도 듣고 또 만족도 조사도 하고 또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하시고 싶은지 그리고 시골 같은 경우는 강사분들 구하기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혹시 무슨 수업을 듣고 싶다면 그런 거 도움도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듣고 싶은 문화 수업이 있다면 뜻을 같이 하는 이웃과 함께 직접 기획도 할 수 있다는데요. 이를 통해 마을 곳곳에 기분 좋은 활력을 선사하고 있답니다. 몇 분 정도 걸리냐. 문화도시 사업국에서는 일련의 과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고 있다는데요. 서류하고 뭐 예산 진행하고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선생님이 옆에서 되게 자상하게 다 도와주시고 알려주시고 하시니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가보고 싶은 도시 문화도시 영월로 오세요. 인구소멸 위기 도시에서 살고 싶은 문화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영월. 영월의 변화가 참 반갑습니다.